세계 최대 가전전시회로 불리는 CES 2017이 개막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CES에 참석해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그리고 초연결 지능형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화두로 꼽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CES 2017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사우스 컨벤션 센터. 현대차 프레스 컨퍼런스 도중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이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 부회장은 핸들을 잡는 대신 잡지를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멈추자 정 부회장은 마치 영상에서 튀어나온 듯 검은색 니트에 정장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We can already anticipate how vehicle we will be able to reach out seamlessly interacting with other vehicles and with the outside world for greater safety and convenience. 프레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선 정 부회장은 어제 자율주행은 인상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대중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자를 모든 제약과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2018년에는 신형 SUV 수소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5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종, 전기차 4종 등 친환경차 모델을 14종 이상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중엔 최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를 단 친환경차 계획도 들어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CES 무대에 깜짝 등장한 정 부회장은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을 마무리하고 2030년엔 운전대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판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